오늘 건강검진 결과 나오는 거 알지? 꼭 가. 배 아프댔잖아. 변비였어요. 변비약 먹고 나선 안 아파요. 그래도 가. 그냥 검진도 아니고 정밀검진 시켜줬잖아. 홀로 소개할 당신 생각해서. 같이 가죠? 아니요, 내가 갈 거예요. 할머니, 나 이제 뭐하고 살지? 죽을 병이었으면 좋겠다. 어디 아프세요? 여기요, 방금 화장실 가신 여자분 보호자 계세요? 우리 언니예요. 한호라님. 네. 췌장암 6개월이요? 암 조직이 손을 쓸 수 없게 쫙 퍼졌습니다. 저 별로 배 안 아팠는데요. 이 췌장암은 원래 신호가 늦게 옵니다. 보호자 동반하고 다시 오세요. 저 보호자 없는데요. 보호자 없어요, 저. 길어야 6개월입니다. 길어야 6개월이네. 아, 뭐야? 쇼핑했어? 옷 많이 샀네. 잘 어울린다. 세터랑 미터 때문에 산 거야. 학년 대표하려면 첫인상 중요하니까. 세터 미터? 그게 뭔데? 뭐? 엄마도 같이 가자고? 엄마 우리 학교 등록 안 한 거 맞지? 오기만 해봐. 민수야, 엄마. 엄마 죽는데. 왜? 민수야, 그래도 대학 가니까 좋지. 좀. 알았어, 나갈게. 왜? 할 얘기 있어? 왜 이렇게 늦었냐고. 안 물어봐요? 늦었네. 민수 입학식 때까진 부모 모양새 유지하자, 우리. 그게 부모로서 민수한테 해줄 마지막 도리 아니겠어? 내가 만약 죽는다면 당신은 어쩌실 거예요? 인간은 누구나 죽어, 한 번은. 언제 죽는지는 다르잖아요, 사람마다. 어지간하다, 당신. 왜 그렇게 시간을 엉뚱한 데 쓰지? 현실 인식하고 생산적으로 사고할 때도 됐잖아. 일찍 죽는다면 더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야지. 몇 번을 말해.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독한 동물이라고. 그런 것 같아요. 좋은 날이었어.